오, 왔어. 30m 있네. 오이야. 와, 줄 탔다.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어구 과점이 왔어요. 바닥을 꽁돌로 쿵쿵 찍어주셔야 됩니다. 고현진 낚시마트에 미로 신조선 뽑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서심은 91m입니다. 들으셨죠? 이마다 세팅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바닥으로 내리세요. 출발할 때는 굉장히 추웠는데 멈추니까 또 따뜻하네요. 로드는 모차르트 RS 330, 릴은 플레이즈 3000, 원줄은 마캅사 6호, 채비는 8단 채비, 지렁이 약 2cm, 3cm 잘라가지고 끼웠고, 선장님 설명처럼 바닥에서 살짝 띄워가지고 너울에 바닥 쿵 찍고 그렇게 운영하라고 하시네요. 한 마리 왔어요. 한 마리 왔네. 다 올 겁니다. 한 마리 오면 86m. 근데 이게 세팅이 다 틀려요. 예. 그렇죠. 쿵 한번 하고 계속 쿵쿵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저런 게 찍는 거예요, 바닥. 저럴 때가 탁 펴질 때. 너울이 있으니까 지금은 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. 예. 저럴 때가 꺾이면서 붕 들렸다가 또 한번 그 다음에 쿵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어그가자미는 끝까지 막 덜덜 안 떨고 한 마리가 물면 타자다 하다가 그러다 말아요. 그냥 나중에 또 막 떨리면 또 한 마리 또 물은 거예요. 지금은 바닥 계속 질질 끌고 가시는 거예요. 예, 이렇게 조금 하다가 너울이 있으니까 들렸다가 떨어질 때 쿵. 저런 거예요. 지금 바닥을 그러면 저는 제가 아니고 사장님하고 바닥보다 약간 떠 있어야 하는 그렇죠. 거죠? 그렇죠. 봉돌이 제가 추리대가 들고서 쿵 하고 또 지나가면서 쿵 이런 식으로 계속 대구만 잡혀서 어구 한번 찾아볼게요. 어? 어디였어? 아이고 씨. 야. 와. 자, 성대. 첫 수예요. 올해 첫 수. 바늘 좀 확인하고. 대구, 아, 이면수! 이면수! 와우. 이면수 맛있죠? 와우, 이면수 크다. 그거랑 엉켰는데? 사장님, 이거 원줄 끝에를 못 찾겠네. 그냥 원줄 끝에 자를게요. 예. 선수로 가시는 거예요? 예. 오호, 이야, 꽤 물었네. 오호, 이야. 줄 좀 탔겠는데. 오우. 호호호호, 이야. 어? 대구잖아. 전 면방이다. 으아. 오, 대구 사자는 되겠다. 오. 와, 이거 엄청 과오네.
어우, 배가 밀리네요. 스팽카가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씩 잡아줘요. 12시 20분 입항이 2시니까 1시간 남짓 정도 남았습니다. 이야, 한 마리 물어줘라. 어, 위에는 안 추운데 바지가, 와, 특히 이 동해 쪽은 엄청 추워요. 아까 뭐 내복도 좀 입으시고 히트텍 뭐 이런 것도 좀 입으시고. 상하의 전부 다 방 안에 신경 쓰셔야 돼. 선생님 많이 잡으셨어요? 그냥 잡았어요. 아, 한 40, 50개 잡으셨어요? 40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. 아우, 야, 많이 잡으셨네. 손맛은 없는데 이게 예. 보는 재미가 있네요. 뭐 40m로 뛰어보세요. 40m로 뛰어서 잡아보세요, 한번. 계속 45m에서 해보세요. 45m 일단 걷고. 오, 많이 물었어. 한 서너 마리 물은 것 같아요. 아이씨, 50m로 내려보세요. 50m까지 내려보세요. 50m. 저거 보이시나요? 인터라인 가이드에 안 끼워졌어. 구멍으로만 들어갔어. 아, 참. 이 막판에 왔으니 그냥 할랍니다. 이 원줄은 버렸어. 이 원줄은 못 써요. 45m입니다. 45m. 타서 올라오니까 조금 낮아도 됩니다. 내리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으니까 너무 밑에서 불면 살짝 더 내려주시고요. 너무 이쪽에 불면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. 기본 메다수는 45m입니다, 지금. 어우, 사이 좋은 놈들인가 봐. 어우, 많이 달렸던가. 사이 좋은 녀석들인가. 어우, 좋다, 좋다. 탔어. 우와, 사이 좋다. 에이씨, 세 마리 밖에 없네? 45m인데 윗바늘에서 물었네? 어? 오우, 사이 좋다. 40m까지 올려보세요. 40m. 어구니 좀 올라갔어요. 40m까지 올려보세요. 지금 다시 어군 생겼거든요. 30m 내려오세요. 혹시 30m 한번 내려오세요. 오, 왔어. 30m 있네. 오이야. 호호. 이야. 계속 30m입니다. 낚시 종료. 우와, 줄 탔다. 낚시 종료. 30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세요. 줄 탔어. 30m까지 계속 나옵니다. 30m에서. 줄 탔어. 유후. 와씨. 이야, 줄 탔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마리네?
입에 들어갔던 거. 40m까지 내렸죠. 40m. 저 거의 40m까지 내려갔습니다. 다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와, 막판 되니까 바람 터지고, 고기도 터지고. 이야. 30m 내려보세요, 고기 잘 안 볼 때는 지렁이 한 번씩 바꿔주세요. 지금 35m입니다, 35m까지 내려보세요. 또 슬탔어? 와씨. 와, 진짜 큰 거 물렸다. 우와. 20m로 올라갔습니다. 어머니, 20m입니다. 20m. 와. 와, 진짜 크다, 이거. 광어. 와. 광어. 지금 혹시 한번 10m로 내려보면, 10m까지 올려보면, 10m까지. 안 물어, 10m. 지금 40m로 내려보죠, 40m. 와, 뜨니까 입질 진짜 화끈하네. 여러분, 어구가자미가 저럴 때 보는 눈이 이렇게 재밌어요. 낚시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, 여러분. 거의 동상이 걸릴 법한 낚시인데. 그래도 바다 위에서 이런 거 있나요? 재밌는 건 없죠. 낚시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, 여러분. 아, 편집장이 45m 계속 주세요. 45m. 편집장이 전문 용어가 있죠? 미친놈. 정상인을 미친놈 화화시키는 게 낚시입니다. 아마 제가 낚시 40m까지 올려보세요. 40m. 제가 낚시를 안 했으면 전 진짜 이불 밖은 위험하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. 아마. 참, 이 엄동설하네. 호호, 이야, 이 처리 때. 이 움직임 하나 보려고, 진짜. 난리 났어. 이야, 처리 때가 BTS보다 더 춤을 잘 추네. 참. 하필 제왕이 와도 이거보다 이쁠까? 더 잘 추지 못할 것 같아. 야. 35m까지 올려보세요. 35m. 요호! 에이씨. 왜 세월이요? 자. 정리합니다. 자. 일단은 식사하고. 고기 손질은 낚시마트에서 다 하실 수 있고요. 제어적 피도 바로 만나주세요.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야, 자, 들으셨죠? 이야, 엄청 춥습니다. 근데 뭐 꽃가 옷을 입어서 그런지 엄청 춥진 않네요. 반만 춥습니다, 반만. 아, 바지만 좀 잘 입고 올 거예요. 좀 두 마리, 세 마리, 아침에 한 네 마리가 최고 마리수였는데 오늘 줄도 한번 태웠어요. 바늘 8개, 6개도, 6마리도 좀 던져보고. 아우, 막판에 확 터져가지고, 선장님이 고기가 떴다 하셔가지고, 그쪽으로 왔는데, 너무 짜릿했어요, 진짜. 어구가자미, 올해는 대풍의 조짐이 보입니다. 겨울에 어구가자미 한 번은 다녀가실만 하죠? 저는 오늘 12월 28일, 오늘 공현진 낚시마트에서 어구가자미 발봉이 발자취를 한 발짝 쾅 찍고 그렇게 합니다.
자. 어, 너무 재밌었네. 막판에 반전급 그 피딩이 달봉이를 살려줬습니다. 크. 한번 달리시지. 지켜봐 주시나?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많이 채웠네. 아, 많이 채웠죠. 선장님 덕이야. 아.